경북 울진 천축산 불영사에 불영사 중창의 역사를 새긴 중창비가 건립됐습니다. 불영사는 중창비 제막에 앞서 수십 년간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중창불사를 이룬 회주 이룬 스님의 자서전 출간 기념법회를 열어 중창비 건립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입니다. 늦가을 단풍과 낙엽으로 채색된 천축산 불영사. 연못에 부처님 그림자가 비친다는 불영사에 중창비가 건립됐습니다. 비문은 불국사 승가대학장 일회 덕민 스님이 썼고, 송천 정학은 선생이 글씨를, 김병기 선생이 조각으로 새겼습니다. 황등석과 고흥석으로 조성된 비석 빼곡히 1300여 년의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진덕여왕 5년인 65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불영사는 1991년 회주 이룬 스님 규석 이후 현대적 대중창불사가 시작됩니다. 해주 스님께서 오셔서 대웅전하고 영산회상도를 보물로 지정받음으로써 불령사의 사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해주 스님께서 그 도론 입구에 희운당 구역하고 천축선원과 청풍당 구역을 불사를 하심으로 해서 지금은 도량 규모도 엄청 커졌지만 그 가람 배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중창비 제막에 앞서 불영사는 이런 이룬 스님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이룬 스님의 수행기와 중창기를 담은 자서전 불영의 법향 출간 기념법회를 열었습니다. 이룬 스님의 말을 남지심 작가가 옮겨 쓴 평전 형식의 이 자서전은 크고 작은 불사와 불현, 사찰 음식을 통한 문화인 역할까지 수십 년간 폭넓은 행보를 이어온 스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실제로 스님 생일을 더듬어 보니까 정말 복이 많으시구나. 스님은 부처님이 주신 통장에다가 복을 가득 담아가지고 부처님 무릎 밑에다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스님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복을 쌓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합니다. 이룬 스님은 보현 행운을 실천하는 마음의 경판 새기기 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수행을 위해서 스님이 됐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집이 하나 필요하고 또 이런 집이 하나 필요하고 이런 선원이 필요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날 중창비 제막식과 출간 기념법회에는 제방 여러 어른 스님들과 선원 대중 스님, 각 기관장들이 참석해 후대에 전할 기록을 남기는 순간을 함께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빠른 복구를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